얼굴 나와라.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음식을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뭐 아직도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정말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이승진 대표님한테 부탁해놨거든요. 네네. 그 플레이팅이랑 신메뉴 관련해가지고 조언 구해서 꼭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네. 조만간 들릴 거니까 똑바로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파이팅!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매장 8개 운영하고 있어요. 아, 한 7, 8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들고 오신 건 지금 뭐 들고 오신 거예요? 예, 저희 가게 매운 삼겹살이라는 그 주된 소스인데. 아, 그러면 요리를 해야 되니까 들고 주방으로 가보시죠. 네. 이게 갖고 오신 소스예요? 네, 매운 삼겹살 소스거든요. 아, 맛 한번 볼게요. 여기 뭐뭐 들어갔어요? 고추장, 간장. 아니 매운 거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랑 고춧가루 들어갔어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여기다가 베트남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네. 훨씬 더 매워질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 고추예요? 네네. 넣는 양 얼마나 좀 넣어야 될까요? 소스 비율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10%에서 20%. 네. 네, 일단 매운 거는 된 것 같고요. 네. 고기랑 해서 한번 조리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확실히 맵죠? 네, 먹자마자 바로 맵네요. 네, 요즘에는 매운 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기본 소스에 베트남 고춧가루만 첨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냥 일반 매운맛, 아주 매운맛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예 더 맵게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두 가지로 해서?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조리해야 되니까 네. 장갑 먼저 끼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쪽 상권을 조금 봤어요. 상권 좀 보니까 점심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상권이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로제 소스와 비슷하게 토마토가 들어간 토마토 치즈 제육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장님 갖고 오신 소스 먼저 한 입자 드릴게요. 제 가게에서 할 때도 그냥 소스만 넣으면 될까요? 물 따로 넣지 말고? 물을 넣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토마토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고기를 넣어볼게요. 음식은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러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젊은 세대는 눈으로 먹는 시대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보기에도 좋고 치즈가 그렇게 높거든요. 저도 한번 맛을 볼게요. 토마토 맛을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네, 토마토 맛이 막 음식 맛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다른 느낌도 나고 요즘에는 키워드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토마토 치즈 제육이랑 키워드를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걸 알려주셔서 매장에 돌아가서 어머니랑 같이 상의를 잘 해보고 네네.
매뉴얼을 잘 시켜서 잘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완성되면은 네. 맛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주물주물.